네, 안녕하세요. 윤주현입니다. 제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한때 아마존 정글을 누볐던 윤축구다. 미래를 위해 낮은 곳부터 다시 오르려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I can do it! 내 미래를 던질 곳, 판교다. 우리나라 IT 업종 1,700여 개가 모여있는 첨단 산업의 성지이자 한국의 실리콘밸리. AI의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고, 지금 들으실 음성과 노래는 스피치 AI 랩의 음성 합성팀과 AI 윤축구는 내가 한 적이 없는 말도 노래도 이렇게 잘한다. 감동이야. 내가 이 카페 단골이 된 건 특별한 바리스타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이 머신만 100대 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픽업할 수 있게. 여기가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이 차를 개발하신 분인가요? 아, 예. 차량부터 제작을 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완성이 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율주행에서도 그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회사예요. 바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제 네 방금 보셨죠? 사람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랑 이 차량 사이의 그 상호작용. 시스템 반도체 안에도 여러 분야들이 존재를 해요. 그중에 넥스트 칩은 영상 신호 처리, 영상 인식을 통해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성남에 모여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우리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한 30%밖에 안 되는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시스템 반도체의 메카로서 기능을 해서 국가적인 과제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와 카이스트, 또 가천대학교, 반도체공학회, 팹리스산업협회 등 9개 기관이 함께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관련 기업들을 집중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또 인재 양성이 필수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 또한 상용화 단계에서도 필요한 테스트 베드 구축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그 앞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관한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이런 전 단계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이곳, 성남시청으로 가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팹리스 아카데미에. 아, 시에서 지금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 그렇죠. 가천대하고 협업해서 작년부터 네. 아카데미 1년 가정해가지고 그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좋은 인프라를 조성을 해놓으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거겠죠. 스마트 도시과의 중추, 도시정보 상황실로 가본다.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해서 해당하는 위치를 비행을 하면서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군집 드론, 실내 드론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드론 실증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도 있다. 우리 성남에 아주 훌륭한 이 첨단 기술을 가진 그 중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나서서 그거를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훌러튼 시와 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개관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총 22개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또 20개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총 40여 개 기업이 이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우리 성남시에서 지불을 하고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남의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스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 교통의 허브, 문화와 예술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힐링의 도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또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도시, 이렇게 저희는 목표를 잡고 선도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또 모습을 그려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